안녕하세요. 저는 DP를 연출한 한준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제가 새벽 한 2시 정도에 잠을 자거든요. 누워서 복기를 하게 되잖아요. 오늘 내가 뭘 했지? 하루 동안의 시간 속에서 마음이 바쁠 수도 있고 몸이 바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지나서 딱 휴식을 취하는 새벽 2시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DP 시즌1은 뭐라도 해야지라는 워딩을 가지고서 작품을 시작하고 맺었으면 그 개인이 무언가를 그래도 해내려고 애쓰는 모습, 그 과정 그런 것들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야? 같은 식의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그게 누군가는 클래식하다고 얘기하잖아요. 무언가 아날로그함이라는 건 디지털보다 뒤쳐졌다는 게 아니고 클래식한 어떤 다른 종류의 멋을 가지고 있게 된 단어가 아닐까. 이번에 아레나에서 또 이런 자리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. 좋은 작품 가지고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